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현돼서 내려오는 수많은 계곡 중에 하나를 찾아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인제군에 있는 백담계곡입니다. 백담계곡은 말 그대로 100개가 넘는 수많은 용소들이 계곡을 따라 즐비하게 쌓여 백담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중에 어떤 인파로 백담계곡에 숨겨진 명소 금강수를 찾았습니다. 금강수는 용소의 주변에 저 바위들이 금강산을 담았다 해서 금강수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오래전까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금강수를 찾아서 다이빙을 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피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피서를 하고 다이빙을 하고 즐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갑니다. 여기에 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안전요원과 잠시 인터뷰하는 인터뷰를 하고 금강수에 대한 내력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금강수는 저렇게 보이도 깊이가 깊을 때는 9m 그리고 낮을 때도 7.2m라는 엄청난 깊이를 가진 수심을 자랑하는 계곡의 맹수입니다. 안전요원이 확성기로 안전수칙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혹시나는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안전요원이 이렇게 수영을 해주시고 다이빙을 하시는 저분들에게 안전수칙과 사고에 대비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강수 주변에 저 바위들을 자세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금강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찾았나? 바로 지금 댐이 나옵니다. 이 댐 위로는 상수원 보조역입니다. 상수원,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물, 그것이 바로 이 상수원 위에 있는 물을 씁니다. 그래서 저 위로 가서 계곡의 입수나 그렇지 않으면 수영이 금지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곳이 어디냐? 여태까지 말씀드린 금강수입니다. 금강수 엄청납니다. 저렇게 많은 물이 내려갑니다. 장마비 전인데 이렇게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가 바로 금강수입니다. 조금 이따가 시푸르고 시큼은 그 금강수의 9m의 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냥 말인 거 필요 없어. 얼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금강수 이거 한번 쳐다보면은 그냥 비교를 사기를 끓일 겁니다. 바로 숨겨진 명소입니다. 옥빛 빛이색 맑은 물 청정 계곡. 바로 우리가 떠서 마시는 그 물이 첫 번째로 내려오는 장소가 금강수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 금강수가 얼마나 맑은지를 한번 아까 보셨습니다. 저렇게 청정입니다. 바로 저 물 떠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입에 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물 살고 오세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안전요원이 양쪽에 배치가 돼서 만약에 시행군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이빙을 합니다. 바로 서서히 9m, 7m, 5m, 6m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옵니다. 최고 시발의 후배사의 엄청난 깊이를 지닌 금강수의 용소입니다. 시커머요, 시커머. 저기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입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영을 잘 하시는 분도 용소에서는 물이 해오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괴물을 늘 대비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수영하는 것도 좋지만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 목숨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입수를 하고 다이빙을 합니다. 줄을 서서 다이빙을 하는 거 저거 처음 봅니다. 저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그냥 어린이가 뛰어와서 바로 다이빙을 해버리네요. 저 물 깊이가 최소 낮은 데가 7m,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가 거의 9m 가까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아, 그냥 뛰어내립니다. 겁도 없습니다. 아, 저는 겁이 나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수가 불가능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여기가 바로 백담 계곡의 맹소 중의 맹소, 숨겨진 장소, 바로 금강소입니다. 아, 엄청납니다. 숙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곡을 찾았습니다. 그냥 다이빙, 그냥 여지없습니다. 거침없습니다. 그냥 뛰어와서 뛰어내려버리네요. 아, 이렇게 다이빙을 많이 하는 데는 맨 처음 보네, 처음 봐. 그냥 여기저기 뛰어내려서 바로바로 입수합니다. 여기가 바로 다이빙의 맹소, 숨겨진 장소입니다.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에 공개된, 아, 수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금강소만 보냐? 아닙니다. 저 왔다는 널 두 곳, 세 곳을 계곡의 아래 위에 다 훑어보는 것이 기원입니다. 아, 다이빙 하시는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강소 맹소를 촬영하는데 그냥 사람이 다 차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피해서 다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금강소에서 그냥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정신들 없이 그냥 노시고 계신데 제가 피해서 카메라에 이 아름다운 소중한 그리고 정말 숨겨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정말 끄르시는 그런 맹소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저곳 전부 다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음을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백당계곡에 숨겨진 맹소 중의 맹소, 금강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스텝바이소가 있습니다. 이 금강소에서 한 5-6m 중 500m, 600m 정도 내려가면은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담사까지 가서 백담사 계곡은 과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백담 계곡의 가장 하이라이터 자작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래 자작나무는 이 계로할 때 화촉을 밝힐 때 써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가로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작나무가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캠핑장은 제가 제2편 다음에 백담 계곡에 이 캠핑장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난 사람들이 수없이 그냥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 그냥 겁도 없네요. 저 높이가 한 2-3m 이상 훨씬 더 돼 보이죠? 뛰어내리면은 한 5-6m 그리고 수심까지 수면까지 닿는 거리면은, 아, 그냥 저분은 보호장비도 치고 던져버렸어요. 예, 뛰어내리지는 않네요. 아, 다행입니다. 뛰어내렸으니까 다행입니다. 아,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고 반드시 그런데 보호장비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금강소의 수심을 한번 보세요. 밑이 시커멓습니다. 시퍼렇다 못해 시커멓습니다.
최소 7m, 더 깊은 데는 9m입니다. 아, 엄청난 이 청정 맑은 물에 바로 마셔도 됩니다. 아, 그 물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곱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목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음치, 꺽지라든지 피라미 등등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여기 서식하고 있고, 아까 보신 그 이 상수원 고지역 그쪽으로 이 가을이나 또 이 새끼를 치어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막 그 물을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 4월달이 그 산란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더 찾아서 거름치나 그렇지 않으면 열목어들이 물을 타고 개울을 타고 상수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은 금강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그리고 다이빙을 하고 수없이 많은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심이 깊으면 보통의 갱어는 어떻게 됐나? 통제구역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양쪽에 배치를 하고 안전요원이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탈이 없이 여기 금강서를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금강서를 뒤로 하고 저 밑에 득바이소까지 한 대를 가보겠습니다. 득바이소 내려가는데 이렇게 숲풀과 나무와 이 자갈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른 길이 없어요. 위에 있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위를 거쳐서 내려가야 됩니다. 물에 다 잠겨서. 예. 근데 바위가 너무 커요. 그냥 딛고 가기에 너무 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엄청나게 맑습니다. 맑아. 이 일급수, 청정수, 그냥 우리가 식용수로 마시는 그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인제군에 있는 백담계곡입니다. 백담계곡. 백담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용소, 이 담, 이 물이 고이는 장소, 그런 것이 100군데가 넘네. 그렇게 해서 백담계곡.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알았습니다. 아까 안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계곡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자갈, 바위들이 쭉 있습니다. 계곡이 엄청 넓습니다. 내려가면 쭉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디어 뜻바이소에 왔습니다. 저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찾아와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저분들 어떻게 알았지 여기? 나도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숨겨진 맹소입니다. 백담계곡의 금강소, 그리고 뜻바이소. 이쪽에 사실 여름 보내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뜻바이소 어떤 거 한 봅시겠습니다. 와, 바위 엄청나네요. 그냥 바위 구경해도 되겠어요. 굳이 계곡 이야기 구경 안 하셔도 되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사람을 피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군데군데 곳곳에 전부 다 좋은 곳에는 사람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곳을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찍겠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뜻바이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뜻바이수의 수심도 이미 3m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 수심 밑에 시퍼렇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쭉 쳐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엄청 깊어요. 근데 여기도 바로 다이빙이 그냥 주 종목이네요. 백담계곡의 주종목 뭐냐? 다이빙이네. 다이빙 이제 알았네. 무조건 여기 오면은 다 뛰어내립니다. 야, 저 보세요. 너무 맑아. 그냥 하늘 맑음입니다. 이
이렇게 바위를 보세요. 여기가 등바위촌인데 바위들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금강산을 닮았다. 금강소. 그 밑에 있는 작은 행진. 여기 떡바위소. 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금강소에 너무 사람들이 많았나요? 이쪽으로 많이 내려와 계십니다. 여기도 엄청 좋습니다. 보세요. 그냥 보이면은 뛰어내립니다. 바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와, 엄청나네요. 대단해요. 저기도 어린이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겁이 없어. 어린이들이 그냥 물에 떠내려갑니다. 저렇게 수족도 달아나봅니다. 그냥 뛰어내리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수영 수영이 좀 빠지죠, 저는 사실. 야, 엄청나네요.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떡바위소의 수심도 어린 잡아 몸에 차는 헤어봅니다. 와, 해오리 치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가 숨겨진 명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인제에 있는 백담 계곡입니다. 와, 여기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여 금강소와 떡바위소를 보고 다시 백담사로 왔습니다. 백담사에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던 그 계곡의 물들이 어디서 내려왔냐? 이 백담 계곡을 또 타고 내려왔습니다. 백담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계곡의 물도 보겠습니다. 와, 자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부 탑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보세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자갈밭에 쭉 앉아 계시네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 여기 물을 보겠습니다. 물 숫자라고 술을 이야기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칼칼칼칼 엄청나게 내립니다. 와, 보세요. 아, 여기도 용소가 있어. 용소가 있어. 다리는 이쪽 저쪽으로 지나가라고 다리를 놔놨지만은, 아,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수량이 이 위에 상부인데요. 지금 여기는 아까 금강소에 다 침필어들고 올라온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떡바위소하고는 거의 한 8km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여 왔다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바른데서 쭉 내려오는 수많은 계곡들 중에 하나, 인제에 있는 백담계곡의 금강소, 떡바위소와 백담사 계곡을 들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